씨가 네. 벌써 별명도 생겼어요. 맞습니다. 맹률이라고 해요.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중간중간 정신도 좀 놓고 네, 네,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래요. 뭐 크게 사고는 안 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성숙해 해 나가는 단계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워낙 안 기다려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나 뭐 제가 봤을 때 정말 칭찬인지 뭔지 애매해. 네. 꼭 살아남을 거고요. 네. 꼭 살아남을 거고요. 네. 여러분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요. 더욱더 예, 예. 훌륭한 그럼요. MC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뭐 특별히 또 성유 씨와 굉장히 인연이 있는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입니까? 저랑 같이 연기 호흡을 맞춰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요. 너무 멋있고 아하. 네, 잘생기시고 이야. 네. 이상하다 봤는데 저 누군지 아는데 네. 어이, 이거. 그러나 굉장히 웃기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나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서정석 씨입니다. 네. 야, 힘들게 제가 정말 애청자거든요. 애시청자인데. 네. 네. TV로 봤을 때는 오프닝 정말 짧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길게. 아니. 몰랐고. 아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땀나는 거 보세요. 기다리다가. 그래요. 아, 아니,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얘기해보세요. 저희들이 오프닝이 길 때는 그런 경우입니다. 출연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아니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농담. 우리 성유리 씨하고는 훈련 전에 네네.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아. 그 당시에 여군 네. 장교로 나오셨어요. 네. 아. 네. 제가 말년 병장 역할. 성유리 하면 정말 요정아니에요. 그렇죠, 핑클의 그렇죠. 네. 최고 멤버였고. 네.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으셨겠어요. 정말 좋으셨겠어요. 네. 저랑 같이 드라마 찍으 좀 조급해하네요. 너무 지금 웃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잘 좀 부탁드려요, 우리 성유리. 하여튼 뭐 그때 네. 참 성유리 씨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저는 강하게 박혀서 네. 그 후로도 많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노래방도 같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하고 노래방을 가면 그분의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핑클 노래를 아마 아 그래요? 정말 기대하고 안 불렀어요. 쭈뼛쭈뼛 쓰셨어요? 네. 파트가 민망해서? 파트가... 민망해서? 제가 옥주현 씨 파트가 안 올라가거든요. 앞에 몇 마디밖에 안 불렀어요. 지가 다 알아서 얘기하네. 왕복을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네. 심지어 가사도 잘 모르겠네.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더 인간적이에요. 최고였어요. 아, 서경석 씨도 보통 요 정도 에피소드는 본 토크에서 얘기하는데 오프닝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조급해 하시네요. 아니,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얼마 전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제 보여주셔야죠.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네, 저 활기차게 한번 제가 시청을 열어보고 네. 싶어서 네. 아, 그래요? 이 뭡니까? 이게 또 사비니까? 시원하게 한번 타주세요. 아, 미안, 뭐. 좀 장혁 씨가 예전에 맞아. 손님으로 나와서 네네. 50회 예. 했었잖아요. 네. 전화! 아, 그래서 오늘 장혁이 그동안 그 세웠던 최고 기록 50을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야, 지금 비가 그래. 와가지고 예. 땅이 고르지 않는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저 장혁 팬인가 봐. 네, 이런 대로 지금 그것도 제가 이겨내 볼게요. 아, 그게 왜냐면요 이게 네. 이 삽질이라는 게 네. 들어가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삽이 저 흙이 물을 묻어가지고 툭툭 네. 안 튀어나올 텐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그냥 앞쪽 권에서도 합니다. 이거 네. 너무 무리수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프닝부터 그때 이거 두 번째 타봤는데 어, 야. 아 여기가 좀 좁다 이게. 아, 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아니 근데 아, 여기가 아니, 보세요. 이만큼 빠졌어요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의 선배 아닙니까? 네. 아, 들어갔다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조급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거 안 돼.
어,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 바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서 꺾이네요. 아,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제가 네, 저 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